자, 시장 흐름들 속에서 마감까지 어떠한 전략 유효할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뭐 월요일부터 시장 분위기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.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들도 좀 우려감도 더 깊어지는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을 뭐 어떻게 논하기도 쉽지 않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흐름인데요. 오늘 우리나라 시장, 뭐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좀 반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한국 증시가 또 아쉬운 점을 꼽자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크진 않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중화권 증시들도 홍콩을 비롯한 상위 종합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유일하게 아시아 증시에서 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만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중심만 유독 하락폭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락이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추가 하락세를 만들어내는 좀 패닉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유독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더해서 상승 종목이 채 127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감안해보면 투심이 정말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원달러 환율 역시 거기에 따라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오전장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즉 워낙 약세가 계속 이어진 거에 비해서 소폭 좀 밑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에서 일단은 좀 대형적인 수급들은 어느 정도 좀 하락 속도가 조금 오전보다는 좀 멈춰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면요, 미국에서 좀 발표가 됐는데요,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연방가스세에 대해서 일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최근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불식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증시 자체는 그런 이슈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.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뭐 마지막에 이제 미증시는 오늘 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. 지금 뭐 3만 선 붕괴가 되면서 심리적 방어선까지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중화권들은 괜찮은데 뭐 일본 지수는 한 0.7% 빠진데 우리나라만 유독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근데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국제간 이벤트들이 있고 발표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주 전략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사실 한국 증시가 유독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내일 미국 시장이 휴장인 상태에서 한국 증시의 선물 시장을 통한 좀 강한 눌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특히나 파생 시장에서는 콜 매수와 푼 매도가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그런 것을 좀 반증해 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디커플링되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글로벌 증시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정책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해서 좀 발언들이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는, 중시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거기서 시장이 좀 반등 시그널로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지금 전혀 좀 동조하는 흐름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대응보다는 시장 반등 후에 확인 후에 지수 반등 확인 후에 종목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장 반등 후에 종목 대응을 해보자 이런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